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치를 빨리 좀 올려달라고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강좌 또 온라인 제가 강좌 최근에 하는 게 있죠. 그걸 통해서 공부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아직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일치가 곧 있으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치는 말해도 영어로 뭐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자, 일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와 인칭의 일치가 있고요. 시제 일치가 있죠. 시제 일치는 아시다시피 종속절과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주절의 주어가 주절의 동사가 변동되는 것에 관계해서 종속절의 주어가 같이 호응하면서 변화하는 걸 말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말하죠. 시제 일치는 I said I'm happy.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I said 다음에 직접 화법이 아니고 간접 화법으로 바꿔버리면 said라고 했던 시점이 M이라고 했던 시점이 sad 시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happy하다고 했던 시점이 요거와 같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는 것을 시제일치라고 하죠. 시제일치란 건 비단 이렇게 시제를 똑같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렇게 돼 있으면 말했던 시점에서 과거에 행복했다고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말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행복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had been을 하게 되겠죠. 일치라는 건 우리나라 말에서는 똑같이 만든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일치의 영어는 뭐라고요? agreement니까 서로 호응하는 겁니다. 서로 조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적 흐름에 맞게 동사의 형태를 여기에 조화시켜주는 거 이거를 시제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시제일치가 아니고요. 시제일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형이면 과거형에 맞춰주고 더 과거에 있으면 더 과거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주어와 동사의 일치에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의 일치라는 것은 수와 성, 수와 인칭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수라는 것은 당연히 단수면은 예를 들면 is나 동사에 s를 붙이고 현재 시제일 때 복수 주어일 경우에는 are를 쓰고 보통 동사에 s를 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의 대표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뭐 인칭의 일치도 있죠. I인 경우에는 M을 쓰는데 She인 경우에는 Is를 쓴다. 이런 식의 인칭 일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의 수와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꼴이 바뀌는 현상을 주어 동사의 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어 동사의 일치가 실제로 문제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 동사의 일치가 있고요. 또 다른 각도로 일치가 하나 더 있다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대명사와 선행사의 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명사와 선행사의 일치는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일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일치와 대명사와 선행사의 일치. 대명사와 선행사의 일치란 건 이런 거죠. 대명사가 is이면 선행사도 단수해야겠죠. 선행사가 복수였다면 뒤에 is이라고 받으면 안 되죠. they나 them으로 받아야겠죠. 또는 those으로 받아야겠죠. 이렇게 되는 걸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라고 합니다. 자, 다종다양한 일치 중에서 시제일치는 빼고요. 주어동사 일치와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의 한 장에서 이 일치장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어와 동사의 일치, 주어의 인칭과 수의 동사를 일치시키는 원칙이다. 3인칭 단수면 현재 시제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다. 단수와 복수는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 명사 끝이 s로 끝난다고 해서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명사 끝이 s로 끝난다고 복수다. 이게 아니고 s로 끝나지 않아도 복수일 수가 있고. 그죠? S가로 끝나도 단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뒤에 보이겠지만 The police, 경찰은 S가 없어도 복수예요. 왜? police를 복수로 내용적으로 취급합니다. Mathematics 그러면 S로 끝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을 말하니까 단수죠. 그래서 끝에 S가 있다고 해서 단복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에 맞게 명사의 단복수 문제를 정리해줘야겠다 이거죠. 자, 요거와 관계해서 제가 미리 개념 정리를 좀 하면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쓸 겁니다. 복수 명사, 단수 명사 이런 말을 주로 쓰겠습니다. 또는 단수 동사, 복수 동사란 말이 영어에서 실제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쓰겠습니다. 요 말을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티칭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단수명사는 요거고요. 복수명사는 이거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예외적으로 S가 붙어도 복수가 아닌 경우 S가 안 붙어도 복수인 경우 예를 했죠. 이런 건 극히 일부적인 예외 아니겠습니까? 실제 명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S가 붙어있으면 복수 아니면 단수겠죠. 그래서 그냥 편의적으로 S가 있으면 복수명사고 S가 없으면 단수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동사하고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Begin과 Begins가 있을 때 어떤 학생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 이게 단수명사고 이게 복수명사니까 S가 붙는 게 복수네요. 이게 S가 붙었으니까 복수동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단수명사, 복수명사란 말은 이 명사 자체가 단수냐 복수냐는 얘기지만 동사의 단수, 복수가 어딨어요? 동사의 단수가 있어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의 복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단수, 동수, 복수, 동사란 건 동사는 단수, 복수를 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무슨 개념인가 하면 단수 주어와 호응하는 동사의 꼴, 복수 주어와 호응하는 동사의 꼴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단수 동사란 말은 주어가 단수 주어가 왔을 때 동사는 어떤 모양이 되겠니? 이걸 단수 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단수 동사란 말은 이게 단수 동사입니다. 복수 동사란 것은 주어가 복수가 왔을 때 동사가 어떤 모양이 되겠니?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복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복수명사가 S 붙은 거고요. 동사는 단수동사가 S가 붙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수동사, 단수, 복수동사란 말은 동사의 단복수 여부를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호응하고 있는 주어의 수하고 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단복수 문제가. 아시겠죠? 자, 교통정리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강의 1번과 2번 하겠습니다. 1번. 주어와 보호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뭘 따른다? 주어와 보호의 수가 다른 경우 주어에 따른다. 당연하죠. 근데 주어와 보호 중 어느 하나가 대명사일 경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주어하고 보호는 같은 거죠. I am a boy 그러면 I가 보인 거죠. I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어와 보호 중 어느 하나가 대명사일 때 이것이 인칭과 이런 게 불분명할 때는 말이죠. 보통 명사에 따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Only our guide the stars 나왔습니다. Only our guide는 주어고요. My the stars는 보호입니다. 그럼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는 별들이었다. 우리 유일한 안내자는 별들이었다. 그럼 안내자는 단수고 별은 복수요. 어이씨 그럼 was를 써 was어? 헤매겠죠? 이때 문제가 될 때는 주어에 맞춰달라 이 말이죠. was 이렇게 두 번째 문장, The stars, our only guide는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 보호의 위치를 살짝 바꿔놨죠? The stars가 주어니까 were 이렇게 하겠죠. 아시겠죠? 세 번째 문장 봅시다. Objection이라는 표현이에요. Objection은 회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의.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라는 것은 반대 의견을 말하죠.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할 때 이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Objection이라고 하죠. Object to가 동사로 반대하다죠. Objection. 자, 이 있습니까? Objections가 복수니까 was고, Objection이 단수니까 was죠. 자, 뭐가 주어인지 헷갈리고, was은 단수 복수로 다 쓰이죠. 만약에 대명사와 명사가 주어 보호에서 I am a boy 이렇게 돼 있으면 I는 주어가 분명하고 단수인 것도 분명하니까 그냥 am이겠죠. 수와 인칭이 분명하니까. What 그러면 what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불분명하죠. 이럴 때 단복수를 가리는 방법은 what과 호응하고 있는 보호인지 주어인지 불투명한 오브젝션에 따른다는 얘기죠. 오브젝션에 S가 붙어있으니까 were, 오브젝션에 S가 안 붙어있으니까 was를 썼다.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what이 주어 같기도 하고 보호 같기도 하죠. 이가 뭐예요? 뭐가 이예요? 다 되잖아요. 이렇게 주어 보호가 불분명하면서 what의 단복수가 불분명하니 명사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빈칸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I visited, 나는 방문했는데 at the time, 그 당시에 principal size of the town, 그 도시에서 가장 볼만한 관광거리인 곳을 방문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what이 관계대명사죠. 예, 주어인지 보호인지 따지지 않아도 여기서 what은 단복수가 불분명하지만 principal site는 복수이므로 답은 당연히 were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and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원칙은 복수다. 당연히 복수죠. A and B 또는 both A and B. Both인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Both인 경우는 항상 그렇고요. Both가 아닌 경우에서도 A and B라고 하면 A와 B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로 생각해서 뒤에도 복수 동사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게 원체라고 볼 수 있지만, 요 ANB라고 써놓은 게 단일한 개념이 되면, 단일 개념이 되면 D가 단수로 취급해서 뒤에 단수 동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단일 개념인지 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으로 나의 주요한 목표이자 희망은 라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가 단일 개념인가 하는 게 125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관사가 첫 번째는 한 번 붙어 있고 두 번째는 관사가 두 번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black과 white 갖고 얘기했죠. 가장 많이 나는 예문 중에 하나죠. black and white. 요 경우는 관사가 한 번 붙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a black and a white dog 이렇게 하게 되면 관사가 이렇게 두 번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사가 한 번 있고 두 번 있는 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바로 개념이 두 개의 개념인지 한 개의 단일 개념인지를 바로 구별하는 원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어가 하나 붙어 있으면 어라는 관사 하나가 명사와 한 번의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뭘 말하죠? black and white가 하나로 묶여진 독을 꾸며주는 형용사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그러면 개는 분명히 한 마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개의 성격이 검었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 이 말이죠.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한 개니까 뭡니까? 얼룩이겠지 뭐. 강아지, 강아지, 얼룩 강아지. 이거죠. 점박이 강아지, 얼룩 강아지. 점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모양은 다양하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문장은 어가 두 번 나왔으니까 어가 두 번 나왔다는 건 개가 두 마리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기에 바로 독이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black dog이 하나고 white dog이 하나이므로 이건 복수로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제가 박스로 딱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A black and a white dog. 이렇게 했죠? A black and a white dog. 그러면 점박이 개니까 is고요. 두 번째는 are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볼게요. present, 참석해 있다는 뜻인데 the great poet and novelist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great poet, 위대한 시인 앞에는 더가 있고 novelist 앞에는 더가 없죠.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 시인과 소설가가 아니고 시인이자 소설가죠. 따라서 뭐가 들어가 있죠? and가 들어가 있죠. 시인이자 소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한 명을 말하고 있죠. is가 되겠다. 관사에 한 번 있느냐 두 번 있느냐 잘 구별할 수 있죠. 네, 이번 내용은 뭔가면 관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고유명사겠죠. 사람 이름 앞에는 관사가 없으므로 and가 붙어 있을 때 관사가 어차피 안 붙기 때문에 한 번 붙건 두 번 붙건 한 번도 안 붙기 때문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단일 개념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요거는 말이죠. 어떤 잘못된 문법책은 어떤 한 경우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경우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bread and butter 나왔죠? bread and butter가 분명히 A and B로 되어 있는데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bread and butter가 맛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자, bread and butter가 단일 개념 같아요? 아니면 두 개 같아요? bread and butter가 두 개라면 빵과 버터가 각각 맛있다는 얘기죠. 빵과 버터가 각각 맛있다. 이런 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빵도 맛있고 버터도 맛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을 때는 bread and butter라는 어떤 단일 개념을 갖게 되죠. bread and butter가 단일 개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터 바른 빵이죠. 빵에 버터를 발라 먹으면 맛있어. 먹을 때 빵과 버터가 어떻게 하나가 돼 있죠? 단수야 복수야? 단수다 이거야. 따라서 답은 was다. 빵 막 먹고 버터 막 쑤셔놓고 막 흔들고 이러는 사람 없죠. 단일 개념으로 먹지. 두 개를 구분해서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은 가격이 올랐답니다. 가격이 올릴 때 브레렌버터가 한 몸이 돼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각자 둘 다 올랐다고 해도 각각 따로 오른 거지. 이게 무슨 한일 개념으로 딱 합체해갖고 오르는 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두 개의 사물을 말하고 있으니까 rise, 아, has가 되겠습니다. 아, have가 되겠다. have. 세 번째, Thelma와 Lewis 있죠. 아주 유명한 로드무비죠. Thelma와 Lewis 보셨어요? 예. 네. Gina Davis하고 Susan Sarandon 나오죠. 보신 사람 있나? Thelma와 Lewis? 그죠? 일상에 지친 주부가 어느 날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도대체 뭐하러 살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애들 뒷바라진 하고 저 남편의 더러운 양말이나 빨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여기 회의를 느끼죠. 그래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고! 그래서 차를 몰고 그냥 무작정 가출해버리죠. 주부들이.
쭉 가면서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가 아주 나쁜 사기꾼으로 나오죠. 여자 등쳐먹는 그 사기꾼으로 나옵니다. 브래드 피트가 뭐가 나오고 남자들한테 막 복수를 해가면서 막 그죠 막 터트리기도 하고 막 그 가스차를 막 폭발시키고 막 이러면서 말하자면 세상과 남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복수를 해가면서 카타르시스적인 복수를 해가면서 막 계속 도로를 가면서 가니까 경찰에 쫓기게 되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결국 경찰에 계속 쫓겨가면서 결국 막다른 낭떠러지에 딱 몰리게 됩니다. 낭떠러지에 딱 왔는데 차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경찰들이 전부 두더쌌습니다. 자 포위됐다 손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과연 항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바로 영화의 메시지죠. 그 주부 두 명이 어떻게 선택하죠? 거기서 항복을 하게 되면 다시 세상에 굴복하는 걸 의미하니까 세상에 굴복할 수 없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 절벽 상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여자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네, 절벽, 낭떠러지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계에 굴복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둘이 딱 손을 딱 움켜쥐죠. 지나 데이비스하고 수잔 스미스가 손을 딱 움켜쥐고 엑셀레이터를 줄이면서 딱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엑셀러레이터, 가스 페달이죠. 딱 밟으면서 붕 차가 이게 날아가면서 끝나는 거죠. 예. 유명한 그 페미니스트 영화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뭐 모든 주부 보고 그렇게 가정을 일탈해서 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낮죠. 여성의 전문직 정들이 많이 등장해서 뭐 28세에 무슨 회사에 상무가 됐다니 뭐니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그거야 진짜 극소수의 잘 나가는 사람의 얘기지. 그게 여잔지 남잔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죠.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실상 이 잘못된 구조, 제도에 의해서 큰 탄압과 큰 억압을 받고 있죠.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타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망 자체가 나는 불투명하지 않을까. 기껏 공부해놓고 말이죠. 집에서 무슨 설거지나 애 보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다면 이게 무슨 자원의 낭비며 이게 무슨 인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다. 뭐 잠깐 다른 말로 유세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의 여성 어떤 론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호주제 이거 당장 폐지돼야 됩니다. 호주제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의 무슨 식객입니까? 무슨 재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림에서 막 들고 일어나겠네. 유림분들 이 강의 보시는 분들 없죠? 유림분들 있으면 나한테 맞는다. 그죠? 성균관에서 막 올려와서 호주제 폐지입니다. 예, 저는. 예. 셀마 루이스는 익사이팅한 로드무비다. 멋진 로드무비다. 셀마 루이스라는 두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영화 제목을 말하고 있죠. 당연히 단일 개념 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책을 보시면 말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단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단수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단수일 수 있죠. 왜? 그게 희곡의 제목이고 연극의 제목이고 영화의 제목이라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단수겠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단수만 있겠어요? 예문 한번 볼까요? 로미오 앤 줄리엣 이치 아더. 만약에 로미오 앤 줄리엣이 단일 개념이라면 단일 개념이 서로를 사랑해요? 무슨 아메바예요? 아메바? 암수 동형?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두 명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지 어떻게 하나가 사랑해. 여기서 로미오 앤 줄리엣은 두 명을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당연히 러브가 되겠습니다. 러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개의 예문은 둘 다 속담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game이냐 win the game이냐. Slow and steady wins the game이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Slow와 steady가 각각 하나하나씩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가장 쉬운 거 하나 생각하면 돼요. Slow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거 아니죠. 그럼 Slow가 단일한 것으로서 혼자서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럼 Slow라는 게 슬로우 하나, 스테디 하나 이런 두 개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슬로우가 혼자서 개념이 성립이 안 되니 스테디를 붙여야 개념 성립이 되죠. 슬로우 앤 스테디가 하나의 개념이 되는 단일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슬로우 앤 스테디 뭐예요? 거북이 말하는 거죠. 거북이. 거북이라는 가수도 있죠. 빨간 거, 노란 거라는 거북이 있잖아요. 네, 그건 남자의 그 거북이 그 뚱뚱한 거 나와가지고 그죠? 자, 거북이 저는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가도 꾸준히만 가면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윈스가 되겠습니다. 윈스. 자, early to rise, early to bed.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단일 개념이 아닌지 생각이 쉽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같이 일어나요? 건강해져요? 아니면 하나하나 해도 건강해져요? 하나하나 건강해지지 않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면. 그럼 무슨 완전히 법통이지 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뒤지지. 그치? 단일 개념으로서 효과가, 아니, 하나하나가 각각의 개념으로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합쳐져야지 하나의 사물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당연히 makes
단수 동사를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1번과 2번의 경우, 즉 관사가 붙어있거나 관사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 단일 개념이 되는 것을 박스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Horse and cart, 그러면 cart가 마차니까 말과 마차가 하나의 개념이 되어 있는 거죠. 말과 차가 하나의 개념이 되어 있으면 마차겠죠. 마차. Coach and two, 코치도 마차인데요. two는 two horses의 준말입니다. two horses가 달려있는 마차니까 쌍두 마차죠. 쌍두 마차. 그 다음에 needle and thread. needle과 thread가 어 하나를 갖고 정리되어 있죠. 그럼 바늘 하나와 실 하나가 아니고 바늘과 실이 단일 개념이 된 거니까 실, 꽹, 바늘. watch and chain이 나왔죠. 자, watch가 있는데 chain이 달려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호주머니 쓸 거라는 watch가 있고 거기에 chain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chain 달린 watch. some and substance 그러면 핵심, 본질 그런 뜻이겠죠. 핵심, 본질. cup and saucer. 우리 비행접시 영어로 뭐라 그래요? flying saucer. 그렇죠? flying saucer. 소스가 접시입니다. 특히 받침 접시를 말합니다. cup and saucer니까 컵과 받침이 아니고 받침을 받친 컵 이런 뜻이겠죠. 네. pen and ink는 ink, non-p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예를 보시면 관사가 없는 얘기인데요. whisky and water죠. whisky는 얼음을 넣어서 whisky on the rocks 이렇게 얼음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물을 타서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whisky and water, 물탄 whisky. 특히 일본에서는 whisky에 물을 반드시 타서 먹는다 그러네요. whisky and water. trial and error, 있죠? trial and error, 그러면 시행착오죠? 시도했는데 실수했으니까,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시행착오. happiness and misery 넘어가고요. Korean rice, 우리 카레 라이스 먹을 때, 카레 막 먹고, 라이스 먹고, 흔들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Korean rice,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 먹죠? 반의 개념이죠. all work and no play, 뒤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all work and no play. mix rice, 붙잖아요. Jack a dull boy. 잭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잭이란 건 존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남자 이름입니다. 자, work. work는 일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어요. 일이나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멍청해진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너무 공부나 일만 해갖고는 사람이 정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책 속에만 진리가 있는 건 아니다. 이 플레이라는 것을 꼭 논다는 것만이 아니라 책 속에 담겨있지 않은 work 자체에 담겨있지 않은 이 세계의 많은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멍청해진다는 얘기는 책 속에서만 진리를 구하지 말라. 오히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조차 자기한테는 큰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속담이 되겠습니다. ebb and flow인데요. ebb 그러면 말이죠. 썰물입니다. flow 그러면 넘쳐흐르는 거죠. 밀물입니다. 그래서 뭐의 준말이냐. 뒤에 tide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타이드가 조수간만이니까 앱 타이드 그러면 썰물, 플로우 타이드 그러면 밀물이 되겠습니다. 썰물과 밀물이죠. 그러니까 앱 앤 플로우 그러면 썰물과 밀물이라는 얘기니까 한국말로 뭡니까? 네. 뭐 조석간만이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조석간만, 즉 밀물과 썰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도 막 밀려오고 재산도 막 밀려오고 신망이나 신뢰 이런 게 막 밀려올 때도 있지만 하루도 없이 갑자기 이게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들도 겪게 됩니다. 친구도 빠져나가고 친척도 빠져나가고 자식도 자기를 등을 돌리고 이건 자신의 앱이 되겠죠. 이렇게 인생이 잘 나갔다 못 나갔다 하는 바로 흥망 성쇠를 가리켜서 앱 앤 플로우라고 많이 합니다. 즉 업 앤 다운스와 같은 얘기죠. 자, 지금 복수로 한번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수 S쓰면 복수, up and down. 됐죠? 3번입니다. 3번, 공동소유인과 각자소유인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소유인과 각자소유인과. 이것도 어떤 문법책에서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Smith and Mary 이렇게 되어있고요. apostrophe S가 한 번부터 있어요. 밑에 거는 Smith's and Mary's가 되겠습니다. 그럼 car를 쓸 거냐? cars를 쓸 거냐? 또 was가 되냐? 뭐가 되냐?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문법책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각자 소유, 공동 소유고요. 밑에 게 각자 소유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첫 번째 거는 apostrophe가 한 번부터 있으니까 요 놈이 공동으로 해서 갖고 있는 소유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어퍼스트로피스가 각각 붙어있으니까 스미스의 차와 메리의 차가 각각 있는 각자 소유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스미스의 차, 베리의 차 두 개니까 무조건 차가 몇 개? 최소한 두 개 이상일 테니까 답이 이게 맞죠. 이거는 그 책에 맞게 설명했어요. 근데 위에 거 보세요. 공동 소유라 그러면 답이 이렇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 2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동 소유 자동차가 꼭 한결의 법이 있어요? 각자 소유는 무조건 두 개 이상이니까 무조건 복수동사, 복수명사, 복수동사를 쓰겠으나 공동 소유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되겠죠. 그렇죠? 스미스 앤 메리 어퍼스 S 했다고 무조건 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동 소유 차가 왜 10개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 Every와 Each가 and로 연결되면 Every와 Each는 500만 개, 5억 개, 5천억 개 무한대가 연결돼 있어도 Every, Each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따라서 Every hour and every minute is가 돼 있죠. 이렇게 정리하게 되십니다. 오늘은 일체 첫 시간으로 말이죠. 주어동사 일치해서 예. 1번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2번 있죠. 2번에서 단일 개념이면 단수가 된다는 거. 그 얘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특히 속담 같은 얘기 있죠. Early to rise and early to bed이라든가 ebb and flow라든가 그 다음에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이런 표현은 다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이런 각도로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2강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